네, 상추들 안녕하세요. 이상훈 디렉터이고 이상훈이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 12명 11호에 나왔던 이 히어로들 12명을 다 리뷰를 끝냈습니다. 최근에 마크 46과 워머신 마크 3까지 끝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끄집어내서 또 11호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5만 구독자 특집 때 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피규어들 모아놓고 그 자칭 또 마블 매니아 우리 영길 씨 모시고 와서 마블 얘기 재밌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초대 손님들을 모셔봤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또 약간 또 개그맨이지만 또 약간 유튜브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기 유튜버들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이제 직접 출연을 하시고 두 분은 목소리 출연만 조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고몽님과 김시선님 어서오세요. 고몽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삐맨님과 리뷰영이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삐맨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아, 저 목소리! 나 유튜브 하기 전부터 너무 많이 들었거든. 아, 야, 귀여워. 저는 뭐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비슷한데요? 제가 원래 약간 성대모사 이거 톤이 있어요. 비슷해요. 아, 네네. 본인 건 일단 좀 알겠습니다. 키워주시고.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리뷰형님도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형입니다. 아, 리뷰형님은 약간 그 뭐야, 약간 연예인이시잖아요. 네, 얼굴 공개를 많이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두 분도 정식으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몽입니다. 이렇게 제 채널에서도 얼굴을 잘 안 드러내는데. 상훈이 형님 채널 와서 이제 드러내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저희 동네 주민이셔가지고. 아, 맞아요. 진짜 걸어서 한 10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출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누가 불러준대? 저는 이제 마지막이야, 특집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선입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저 지나가다가 재밌는 거 뭐 볼 게 많다 그래서 한 시간 거리신데 지나가는 거예요? 한 시간 거리인데 지나가게 너무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한 시간 거리인데 볼 게 있다고 해서 아, 그러면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여기 왔는데 정말 볼 게 많네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12명의 히어로들을 일단은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다 11호 버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팀 아이언맨, 팀 캡틴 이렇게 조금 나눴습니다. 네. 뭐 11호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6명이 나눠서 자기들끼리 요 맞짱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6대6 대결을 펼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히어로 영화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고요. 여기 히맨님은 솔직히 여기 지금 두 팀 중에 어떤 팀이요? 이게 보통 많이 싸웠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게 아마 철학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여기가 지금 찬성파고 여기가 반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나뉜 게 아닌가. 삐맨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농담이고. 삐맨님 어때요? 아, 저는 이제 전 사실 뭐 철학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네.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팀 아이언맨이 훨씬 멋지다. 자, 그럼 우리 리뷰어미님은 두 팀 중에 뭐 저는 원래 약간 성격이 약간 선비 같은 기질이 있어서. 아, 그럼 여기 선배 계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경제적인 어떤 둘이 상태가 좀 다르거든요. 아, 조금 이제 열악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매우 부유한 집단은 아니는데. 아하, 뭐, 그래요. 본인의 경제 능력을 투영한 같은 클래스다. 같은 클래스다. 이거는 또 몸 전체가 비굴한이시고. 아, 여기는 강산 사장님 계시고. 맞아, 맞아. 군수업자 계시고. 근데 얘는 그진데요? 얘는 너무. 근데 그분은 라인을 탔잖아. 라인을 탔지. 아, 그렇지. 그 막 수도 주잖아. 후원자가 생긴 거잖아. 맞아. 여기 또 연금이 나와요. 구린 연금이 나와서. 사실 여기 도둑놈 있고. 스티프 있고. 이거 태형군인이에요. 여기도 현역군인데 얘도 태형군인이고. 이분 또 범죄자시고. 범죄자. 여기는 연금 못 받을 거. 못 받고. 여기 지금 쌍둥이 오빠 마저 죽었어. 그렇죠. 김을 파서 막 하셨고. 여기도 뭐 서민 중에 서민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고몽님은 어디예요? 저는 이제 짠내가 나서. 짠내 팀. 아, 우리 캡 팀 캡. 마음이 좀 이런 데서. 그러면 김신선님. 저는 좀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번 반대로. 이름을 김철학으로 바꿔서.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네네네.
제 생각에는 워낙 능력이 강한 애들이니까 네.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는 쪽으로 가리지 않냐. 아... 저는 그래서 찬성파로. 좋습니다. 네. 뭐 전화 물어보시나요? 아, 아! 형님은 어떻게? 지금 2대 2이시잖아요. 네.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네.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많이 빠져들었죠. 아,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내가 이렇게 사실. 빠지니까 내가 이게 돈까지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12명 네. 아니 13명이 지금 여기 앤트맨 제가 네 여기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네. 지금 네. 제 카메라가 핸드폰이어서 그때는 잘 안 보여요. 11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뭐 철학적인 것 아 철학적인 것도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단순히 캐릭터만 멋진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진짜 실제로 네. 그런 것들이 11호에 잘 반영돼 있다. 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굉장히 가벼운 영화로 아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이게 저희도 옛날에 뭐 슈퍼맨, 뭐 배트맨이 네. 싸우면은 그냥 누가 이길까? 어, 악당 주 악당 해치우는 것만 알지. 그렇죠. 그 주위에 기물이 파손돼 뭐 누가 부상당하고 자동차들이 몇 대가 부서지는데 그 누가 보험은 어떻게 됐으며 네,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ING에서 할지 뭐 어디 현대해상에서 할지도 모르고. 요즘 아파트 집 사기도 힘든데 그 주택들이 막 무너지는 거 생각해 보면 아, 건물 부서지는 거는 이제 또 토니 스타크 회사에서 아. 데미지 컨트롤 회사에서 다 보상해주고 잔재 수거해서 팔아서 돈으로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가 지금 잘못돼갖고 벌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 또 다시 잡혀가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공항 씬을 생각해 보면 기똥차잖아요. 아, 그쵸. 옛날로 치면 약간 성룡 영화에서 그렇죠. 액션처럼 합이 팍팍 떨어지는 그러니까 1대1 구조는 아니지만 다수의 팀 대결에서 그렇게 합이 맞아 떨어지는 액션을 우리가 즐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약간 변했다 액션이 맞아요.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 삐맨님은 어떠세요? 11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당시 저희가 유튜브를 딱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저는 나오는 캐릭터들의 이름도 간신히 외울 정도의 수준이었어서 그 당시에 11호를 보면서 마블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와, 근데 11호로 시작했으면 예. 약간 마블로 성공하신 유튜버잖아요. 예. 좀 늦으셨네요. 굉장히 늦었죠. 오. 사실 그전에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뭐지? 이러면서 영화를 봤어요. 오. 아 아이언맨 3부터 제가 첫 마블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뭐 거기서 시작을 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다 이래서 찾아봤던 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1호라는 게 개봉한대 이래서 갔는데 와 제가 휘황찬란했습니다. 그쵸. 멋졌습니다. 아 늦공부가 무섭다고? 네. 아, 무섭죠 무섭죠. 지금은 뭐 아주 뭐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병은이군요. 저도 11호에 조금 감정이 많이 실린다 그래야 되나? 아, 왜냐면 제가 되죠? 유튜브에서 처음 터진 영상이 블랙팬서인데 네. 아, 블랙팬서가 처음으로 100만 뷰를 넘은 영상이라 아 부럽다. 100만 뷰 언제 해보냐. 나는 그 당시 100만 뷰 진짜 힘들어. 이걸로 100만 뷰 이걸로? 안 나오나요? 니들 데리고? 되겠지. 아,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뷰수에 집착하고 아, 뭐, 아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독자 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 매년 뭐 100만 찍으시겠죠. 뭐. 그래요? 네, 당연히 좋아요. 기대 안 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너무 안 좋아요.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될 거니까. 아, 와우. 이래서 고몽고몽 하는 거야. 아, 열심히 고몽고몽 괜히 52만 유튜버가 아,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정말 사회성으로 된 거죠. 정말 대단하고. 네. 그 블랙팬서 영상이 100만 넘는 바람에 네. 이제 삐맨님하고 고몽님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됐죠. 어? 무슨 소리죠? 솔직히 저는 인정합니다. 아, 진짜? 네. 뒤늦게 저는 아 진짜로? 지금은 이제 제가 동생이죠. 아 이게 약간 구독자수로 이해를 쳐. 11호에서 그러면은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를 한 분씩 하나씩만 한 사람만 뽑으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스파이더맨이 좀 좋았어요. 아, 좋았죠, 좋았죠. 네, 왜냐면 되게 밑에 있는 모습을 그 안에서 캐릭터를 잘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방패를 뺏은 장면 7편에서도 쓰였고 그래서 저는 스파이더맨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도 네 방패 뺏는 장면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에이 안드로스 그게 이 스파이더맨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 아닌가. 나는 그 눈이 움직일 때 깜짝 놀랐어. 아, 잠깐만 저 왜 눈이 움직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토비 맥과이어의 네. 스파이더맨과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은 눈이 그냥 이렇게 그냥 붙어있거든요. 오직이죠 오직. 오직. 맞아. 근데 어메이징은 선글라스예요. 제가. 아 맞아. 너무 봤어요.
삐맨님은 어때요? 누가 제일 좋아요? 여기 아, 저는 팀별로 한 명씩 골라주세요. 아니요, 한 명만 골라주세요. 저는 그러면 앤트맨 고르겠습니다. 아, 앤트맨. 아, 왜 좋았어요? 그 일단 상징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이언맨의 갑옷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파괴하거나 아~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한테 이제 내가 커지면 그게 사인이다 그래서 커진 모습부터 정말 앤트맨이 어벤져스 안에 소속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했고 아직도 어벤져스에 한 번도 들어가서 싸우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네. 심지어 인피니티 워 때 출연도 안 했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 영화가 아니었나. 아~ 개그와 힘을 다 가진 캐릭터다. 어~ 자 우리 리병이님은 12명의 캐릭터 중에 11호에서 누가 제일 인상 깊었고 노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고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친구만 이제 구한다고 이제 저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12명 중에서 머리가 가장 냉정한 사람이 저는 캡틴 아메리카 말고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 본인도 되게 냉정하시거든요. 아, 냉정하네요. 진짜 냉정. 왜냐면은 그 일단 캡틴 아메리카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셨죠. 세계 대전부터 이제 성장을 아, 해가지고 맞아요. 한 국가가 어떻게 탄생하고 한 국가가 또 어떻게 몰락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한 국가가 이제 소유하지 않아야 되는 힘을 그 이상을 가졌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다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친구 때문에 그냥 예편 들어준다라고 와, 이제 지금 처음 들어봤죠. 아, 와 그냥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국가의 힘이 돼서 뭔가. 그렇죠. 근데 이 국가 여기 UN 아니었어요? UN 산하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소코비아 협정이 네, 그렇죠. 네, UN 산하로 알고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맞죠. 근데 그 UN 산하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그 거기에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포장하기 힘드네요. 아, 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 이거 피규어로 모이시는 분들은 네. 그 영화를 볼 때 아, 저 캐릭터 사야겠다.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 하나요? 느끼죠. 아~ 그리고 그 캐릭터가 얼만큼 실사화 됐는지 얼만큼 뭐 로즈 구현들을 잘해줬는지 얼굴이 좀 얼마나 비슷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토르가 그래요. 토르가 어벤져스 1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네. 아니었고 뭐 라그나로크에서 조금 선방했다가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 포텐이 터지면서 지금 인피니티 워 그 예약 물론 아이언맨이 항상 거의 탑이에요. 아 역시 항상 그 뭐 피규어 인기는 가장 많은데 토르가 거의 지금 저도 토르 범접한 거 아 샀어요. 아, 피규어에서 시장에서도요 윈터 솔저 버전은 이 11호 버전보다 이 버키가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아 이거는 지금 11호 버전이에요. 이게 약간 그런 건데 제가 든 생각이 피규어가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로 치면은 06 시즌 뭐 토나우도 그렇죠. 08 시즌 토나우도 이게 좀 다르다. 정확합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두클립님이 또 오셨습니다. 아. 여러분 앉으세요. 마이크 없지만 마이크도 핸드폰에 대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클립! 아! 이야! 아 목소리 진짜 좋아요. 네. 아무튼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뭐 키덜트 채널에 영화 유튜버들이 다섯 분이나 오셔가지고 아 몸둘 바가 없습니다. 우리 두클립님 우리가 이제 11호 얘기를 좀 마무리할 건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11호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잘 조화가 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나기 뚜렷하지 않은 그런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관객들은 아이언맨이 어떤 친구인지 알잖아요. 네. 캡틴 아메리카가 어떤 친구인지 알고 완벽하게 히어로 영화라기보다는 또 다른 뭐 윈터 솔저나 뭐 다른 영화처럼 서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을 잘하셨네요. 진짜로. 그러면 두클립님은 여기 11호 영화만 봤을 때는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입이 되는 건 아이언맨이었어요. 아이언맨을 또 그렇게 보셨고 그리고 두클립님은 또 피규어 쪽에도 관심이 좀 많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랑 피규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엄청 많이 하죠. 네. 어때요? 이 12명 중에 누가 제일 그러니까 하나만 만약에 갖고 싶다면은 누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 상관없이 여기 나온 퀄리티, 퀄리티. 네, 누가 제일? 네. 두 채를 뽑습니다. 여기서 정말 엄청난 명품 두 채. 아이언맨을 제외한 왜냐면 아이언맨은 모두가 좋아하시는 그런 피규어이기 때문에. 네.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가격은 얘기 안 할게요. 삐맨님은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좀 제일 비싼애, 몸값이 비싼애. 제 생각엔 이제 피규어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앤트맨이 아닐까. 아~ 오 앤트맨. 리병이님은요? 저는 일단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아~ 나왔어 경제! 이거 그러면 신장경제 알거든. 이미 알고
그래요. 저는 피규어를 모르지만 아 그러니까요. 수요와 공급만 알면 아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수요야 공급이 나왔는데 저는 가요 아이언맨 빼고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오 맞아요. 나 그거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수요와 공급에 이게 왜 그게 된 거죠?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규어를 많이 안 만들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면은 그렇죠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그럼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피규어를 무조건 한정판으로 만든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김신선님 저도 기다렸어요 사실.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게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멋진 캐릭터도 많지만 네. 사실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아니 이게 근데 이런 걸 좋아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맥락을 잘 짚으라고. 가장 갖고 싶은 피규어가 아니고 누가 뭐가 제일 가치가 있고 누가 뭐가 제일 비쌀 거 아니야. 사실은 얘를 사야만 얘가 들어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걸 앤트맨. 아, 비맨님이랑 김신선님은 네. 앤트맨 네. 얘기하죠. 이걸 갖고 싶어서 이걸 사겠다. 리뷰형님은 캡틴 아메리카 하셨습니다. 고고님은요? 사실 이제 뭐 경제 얘기도 하셨고 네. 뭐 아까 보건행정학까지 보건행정학과 보건학도로 봤을 때는 보건학도 생각했을 때는 윈터솔저가 팔을 많이 다쳤거든요. 이게 모직이 아 모직이 쌉니다. 아 모직이 싸. 동대문 가서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아 이것도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구할 수 있는 워머신이 전신 잘 보시면 아이언맨 제외하고 전신이 기계인 유일한 바디예요. 때문에 워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머신 받았으니까 그걸 딱 들었어. 자 도클리님 어떻습니까? 아 정말 정말 잘 들었고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저 개미 남자는 일단 거래가 없어요. 왜 없냐? 안 사고 수요가 없다. 아 수요가 없다. 중고지만 정가 이하로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피규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 친구가 나왔다 하면 순삭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거 목살이 집혀서 그런 건가? 완전이고요. 목살 목살 아니야? 잠시만요. 아니 삼겹살 목살을 여기 삼촌분들을 지금 비하하고. 아니 저는 사실 목살 집혀서 어떻게 퀄리티가 좋다. 목살도 집히는구나 말 생각인데 그게 아니 진짜 피할 모시네요. 아, 네. 아, 그리고 하나는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사실은 현재 시세로는 그러니까 아이언맨 마크 46. 당연히 비싸고요. 얘가 수도 없죠.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가 이상들을 하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가 이상을 많이 달려주는 게 하나, 둘, 셋, 네 채가 정가 이상이고 이런 사람들 일반은 보통 2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 후반이고요. 요렇게 좀 쇠땡이들이 들어간 거. 얘들은 다이캐스트라고요. 다이캐스트인데 얘네들은 이제 3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 초반 정도입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거의 뭐 6, 70만 원 정도에 거래하고 있고 얘도 지금 거의 40만 원 가까이 얘는 10만 원대에 거래하고 얘는 10만 원 중후반대에 오해 한 게 있는데 팔코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죠.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 날개 때문에 날개 아 목살이 아니고 날개 조절을 하죠. 아 그렇죠. 접히나 접히진 않습니다. 아, 대신에 네. 탈락입니다. 아~ 이것도 날라다니고 레드윙도 접혀서 레드윙도 뒤에 들어가는 거! 와! 뒤에! 와! 레드윙 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 네. 아, 지금 비맨님 눈 동그래졌죠?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런 핫토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해서 수량을 맞춰서 이제 예약을 받고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아무래도 조금 인기가 좀 덜한 제품들은 또 조금 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전 수요 공급 얘기하시길래 아 인기 없는 캐릭터들은 적게 만드니까 혹시나 잘 나왔으면 조금 이렇게 더 비싸게 팔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너무 예상 인기 많으니까 정보 공부 안 한 걸로 사실 뭐 수요 공급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 잠깐 피규어 얘기를 뭐 조금 해보자면 어때요? 최근에 나온 마크 50 액세서리 세트도 나왔고 워머신 마크 4도 나왔고 지금 뭐 난리가 났거든요. 네, 뜨겁습니다. 네.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언맨 마크 50에서 굉장히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가격대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43만 원, 40만 원 중반선이라는 그 가격에서 그런 루즈 구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거기에 또 추가 액세서리를 구매해라.
추가 액세서리가 네. 칼, 그 나왔던 아. 칼, 방패, 그 다음에 다리 우주선 그 Q10 올라갈 때 했던 그 터보 모드 같은 터보 모드도 있고 다리 이렇게 고정하는 다리 있잖아요. 산발처럼 딱 되는 거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루즈가 조금 다양하긴 한데 그 루즈 구성만 합쳐서 뭐 얘네 가격보다 비싼 27만원에 팔아요. 그거 뭐 장비만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정말 따끈따끈한 게 아이언맨 마크 7이 나왔잖아요. 그 마크 1 그 동굴에 나왔던 그 인생이라 만들었던 그것 빼고는 마크 6까지는 다이캐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아이언맨을 만들었다가 그 합금으로 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들도 다 합금이잖아요. 근데 마크 7 이번에 출시됐는데 마크 7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어벤져스 1에서 스타크 타워에서 떨어질 때 이거 윙슈트 이거 해가지고 여기 띠디디 해서 오면은 왜 비행선처럼 와서 달라붙잖아요. 그 비행선 모드가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미쳤습니다. 이거는 미쳤어요. 약간 이게 그런 거네요. 약간 옛날에 보면은 야구 그 선수들 카드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네. 다 모았는데 하나가 없어 카드가. 아 그건 아니에요. 아까 좋았는데 지금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오랜만에 이거 한번 돌려줘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피규어 얘기도 잠깐 해봤고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블 캐릭터들을 모았으면은 인피니티 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 인피니티 워 진짜 소름을 몇 번 돋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각자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씩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2부에서 만나시죠. 다음 회차에서